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2조계 적용하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주어의 앞뒤에 수식어구가 있다. 우리가 지금 주어 찾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첫 번째 단어가 명사나 대명사면 주어가 되겠지만 그런 건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조금은 그래도 투부정사나 동명사, 명사절 이런 것들이 주어인 것까지 찾아봤고요. 이제 그거를 찾기 위해서 수식어가 어떻게 들어간다? 형용사나 부사처럼 쓰이는 말들이 주어 앞뒤에, 동사 뒤에, 문장 뒤에 붙어있을 텐데 우선은 주어 찾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어 앞뒤에 있는 형용사적 기능과 부사적 기능을 빨리빨리 눈으로 처리합니다. 나중에 숙달이 되면 슬래시로 여러분이 손동작을 하지만 더 숙달이 되면 그냥 눈으로 깜빡깜빡 그죠? 감지만 하고 쭉 읽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입으로 나오면 스피킹. 그것이 연음 처리되어서 빨리 들리면 리스닝. 그리고 그것들을 손으로 쓸 수 있으면 라이팅. 이런 것들이 바로 영어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수식어 찾아보겠습니다. 12쪽에. 수식어는 이렇게 작은 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이게 숙달이 되면 그냥 잘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자, 첫 번째 거 적용하기 1번. 자, 주어 부분에는 밑줄을 치고 문장 해석하는데 수식어를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Today 단어 하나가 수식어로 묶어줍니다. Nearly 500 weather stations. 여기 nearly부터 stations까지 명사구로 주어입니다. 밑줄 치고 S. In 60 countries. 두 번째 수식어. 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그죠?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첫 번째 수식어는 단어 하나로 되어 있는 거. Very good 하면 very. This morning. 단어 두 개. 자, someday, one day, this morning. 이런 것들이고요. 세 번째 수식어는 단어가 세 개 이상이 또 부사처럼 형용사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수식어의 기능은 뭐라고요? 형용사처럼 해석한다, 부사처럼 해석한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수식어구가 이런 것들로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전치사, with, at, for, by 이런 전치사가 쭉 뒤에 명사까지 가지고 있을 때, 대명사 가지고 있을 때 묶어버립니다. 두 번째 수식어. Today, 1번 today는 예고요. 그대로 해보세요. 나중에 진짜 재밌습니다. Nearly 500 weather stations 뒤에 in 60 countries, in부터 countries까지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o 부정사가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 대명사를 수식하면서 길어집니다. 자, 여기서 명심할 거는 이런 전명구가 이 안에 들어있으면 그걸 따로 묶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묶어보면 뭐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건 굳이 묶을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분사죠.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런 것들이 쭉 수식하면서 앞에 명사대명사를 수식하잖아요. 자, 그래서 항상 참고적으로 명사나 명사구 이게 있는데 뒤에 이렇게 ing가 나와 또는 ed가 나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검증하는 거예요? 요 사이에는 뭐가 생략이 된 거야? 관계대명사 who 플러스 비동사나 요 사이에는 뭐가 생략된 거야? 관계대명사 which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다 써. who be ing, who be ed, which be ing, which be ed를 쓰게 되면 그게 누구냐 하면 이 다섯 번째 거예요. 그래서 who가 이끄는, which가 이끄는 관계대명사 대시 이끄는 관계사절이 쭉 이어지죠. 그래서 요거 which be나 who be까지 써주면 거기부터 수식어구가 되지만 얘들을 생략하고 얘들을 생략하고 쓰면 얘들은 누구예요? 바로 요거예요. 제가 찾아낸 노하우야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도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 심혈을 기울여서 여섯 번째는 접속사가 있어. When, while, because, if
though 이런 말들이 이렇게 절을 이끌어서 문장에서 주절 앞뒤에 등장하잖아요. 딱 이거야. 여섯 가지의 모양만 눈으로 확인하면 걔들을 얘처럼 얘처럼 하면서 핵심적인 주성분을 수식하는 말로 번역해 내려가면 직독직계.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말을 만들면 정역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today 묻고 두 번째는 in 60 countries 묶으면 주어는 station 즉까지, 동사는 receive, 그 다음에 satellite poros는 목적어 되겠습니다. 자, 동사 뒤에 있는 말이 동작의 대상일 때 뭐라고 그랬어? 목적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동사 뒤에 명사 명사구가 있어. 을을로 해석돼 목적어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오늘날 거의 500개에 달하는 기상청들이 60개국에 있는데 위성의 사진들을 봤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저처럼 직독직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역해 볼게요. 오늘날 60개국의 나라에 있는 거의 500개에 달하는 기상청들은 위성 사진을 받는다. 이러면 정역. 직독직해는 오늘날 거의 500개에 달하는 기상청들은 60여 개 나라에 있으며 받는다 위성 사진을, 이러면 직독직해. 자, 두 번째 갑니다. The best way to help the disabled 라고 있는데, the disabled 그러면, 자, 아까도 더 wounded가 나왔습니다. 더 다음에 동사 ed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복수보통명사도 될 수 있고 단수보통명사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추상명사도 됩니다. 때로는 추상명사도 돼요. 그런데 지금 거기 나와 있는 the disabled는 장애인들, 그런 뜻입니다. 장애인들, 그죠? 불능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to help the disabled는 여러분 이거예요. To help the disabled 이만큼을 묶어서 앞에 있는 명사 대명사 수식하잖아. 봐봐.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is often, 종종, often은 얘야 수식어, 종종 묶어주고 a simple matter, 단순한 문제다, 단순한 문제다 of opening doors or offering guardians, 거기까지 of부터 guardians까지 다 묶어 해석해 볼게요. of opening doors, doors 문을 열어주거나 offering guardians 안내를 제공해 주는 것 같은 단순한 문제다. 그렇죠? 장애인을 도와준다. 뭐 길을 물어보면 잘 안내를 해준다거나 또는 문을 좀 그죠 먼저 열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도와주는 거지 특별한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직독직계 해볼게요. 최상의 방법은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종종은 아주 간단한 문제다. 문을 열어주거나 안내를 해주는 등등의, 이렇게 해석하면 직독직계. 정역, 정확한 순서에 입각해서 해석한다. 정역, 딱 갑니다.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문을 열어주거나 또는 안내를 해주는 것 같은 종종은 아주 간단한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다음 문제 3번 가겠습니다. The most common mistake made by amateur photographs. 자, amateur photographs 그러면 아마추어 사진작가들 이란 뜻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는 수식어구가 made by amateur photographers. made by amateur photographers. 네 번째 수식어구예요. 묶어 주시면 앞에 있는 mistake를 수식하지요. 따라서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가장 흔한 실수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아마추어 사진작가죠. 그죠? 물론 여러분 중에는 물론 프로 사진작가도 계시겠지만 프로 사진작가가 뭐 여러분 공무원 경찰 준비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이루어 놓은 가장 흔한 실수는 is that 대시 뭐야? 뭐뭐 것이라고 해석이 되면서 완전문이 나오면 명사절이죠. They are not physically close enough to their subject. 여기서 subject이라는 건 주어란 뜻이 아니에요. 피사체라고 그래요. 피사체.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대상, 피사체.
따라서 그들의 그러한 사진을 찍으려는 피사체에 충분히 가까이 신체적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렇죠? 전체를 찍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사진기 딱 대면 괜히 욕심이 나요. 주변에 있는 배경까지. 그럼 다 집어넣으려고 자꾸 뒤로 가다 보면 피사체 자체는 작아지고 강조점이 떨어지잖아. 근데 좀 뭔가 찍는 사람 같은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죠? 큰 렌즈, 망원 렌즈 달린 걸 가지고 가까이 가서 막 그저 각도를 그저 잡고 있잖아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그저 자세부터 다르지. 바로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3번에는 우리가 명사절도 대절, 명사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또 강조합니다. 명사절 어떻게? 그쵸. 큰 과로 묶어서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명사절은 이렇게 만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금 하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섯 번째 수식어라고 알고 있는 이 빨간색으로 썼죠? 이 다섯 번째 수식어구가 영어에서는 형용사절입니다. 형용사절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입니다. 자, 여섯 번째 접속사가 이끄는 얘는 무슨 절이냐? 부사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만들어지는 거야. 영어에는 세 가지 종속절이 있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런데 얘들은 천 개가 있어봐. 독립성이 없어.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혼자 독립해 살아가지 못해. 그러니까 얘들을 가리켜 종처럼 종속돼 있다고 종속절이라고 하는 거야. 종속절이 영어에 그럼 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세 개가 있다는 얘기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럼 누가 있어야 얘들을 진짜 의미를 살려줄 수 있겠어? 그죠? 항상 여기에는 주절. 주절이란 녀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S1, B1이라고 내가 표시하겠다는 거야, 주절은. 종속절 속에 있는 동사들은 다 V2야.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겠죠. 얘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문장의 의미를 완벽하게 완성해가는 단계. 이게 바로 문장 형성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세 번째 것도 좀 이제 기출이니까 약간 길어 보이죠. 하지만 대절이 그들이 신체적으로 그들이 피사체에 충분히 가까이 머물지 있지 않다는 사실이 아마추어 작가들이 하는 그런 가장 흔한 실수다. 네 번째 갑니다. It is no wonder that. It는 가주어예요. 아까 얘기했죠? 대절이야가 주어 자리로 길게 나와 있어. 그죠? 문두의 가분수 같은 긴 문장, 영어라는 그 언어 자체가 선호하지 않아. 틀린 건 아닌데. 하지만 It is no wonder that. No wonder는 당연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It is no wonder that 그러면 뭐뭐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뜻인 거 알아두시고 이런 걸 구문이라고 그래. 한 번에 그냥 쭉 암기해 두면 관용 표현으로 쓰기 좋은데 얘는 뭐뭐라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당연하지 이런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해석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It is no wonder that few people ever imagined. 자, few는 거의 뭐뭐 않다는 부정어구야. 기억해요. few가 뭐라고요? 거의 뭐뭐 않다. 자, 근데 뒤에 명사는 복수를 꼭 써. 자, 두 개 기억해. few 플러스 복수명사. 의미는 거의 뭐뭐 않다. 자, 갑니다. few people ever imagined. 사람들은 거의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다. 무엇을? 뒤에 대절이 나오잖아. 동사의 대상, 을로 해석이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 목적어. 그래서 지금은 웃기는 게 이거야. 이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 it는 가주어야. is는 동사지. no wonder는 당연한이란 뜻에 당연한을 한 단어로 쓰면 natural이라고 그래. natural. natural은 명사 앞에 쓰면 자연스러운이란 뜻이지만 단독으로 쓰이면 당연한이라는 의미가 있어. 자, 그러면 이게 진짜 주어잖아. 그죠? 대절이 이게 진주어예요. 근데 이 안에 imagined라는 이러한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또 대절이 또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말에서는 이런 걸 이렇게 뭐라고 하느냐면요, 요걸 안긴 문장이라 하고 밖에 있는 걸 아는 문장이라고 그래. 국어에서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절 번역합니다. The country's language, 그 나라의 언어, Korean, 그죠? The Korean language, 한국어를 가리켜요. The country's language, 그 나라의 언어가 might become one day, 수식어고요. 어느 날 become popular, 인기를 누릴지도 모른다.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 한국어가 어느 날 국제사회에서 인기를 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제까지 거의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당연하다. 뭐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죠? 뭐 인터넷이다 이런 얘기는 뭐 꿈에도 그리지 못했고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 언어가 지금 세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몇 개의 대학이든가 거기에서 한국어과를 다 개설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가까운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이런 데 한 나라에 10개 이상의 대학들이 한국어를 그죠? 개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국력이 강화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은 4번의 이트는 가주어, 대디아는 진주어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갈게요. 구 형태의 주어절 속에 절이 있는 경우. 자, 구 형태의 주어 속에 절이 있는 경우. 다음 문장에서 주어를 찾아 밑줄을 치고 전체 문장 한번 해석해 보세요. 타이틀을 이미 줬어요, 여러분. 뭐라고 주었냐면 to know whether the daycare center C자가 빠졌네. Daycare center. To know whether부터 접속사 whether부터 어디까지 safe까지 묶어봐요. Safe. 자, 여러분 to 부정사가 되든 동명사가 되든 동사는 동사야. 그러면 뒤에는 목적어가 필요함이 있어야 돼요. 꼭 주절의 동사 뒤에 목적어만 있는 게 아니라 to 부정사, 동명사, 분사 다 뒤에 동사적 성질을 만족시키는 거지. 잠깐 그 얘기 좀 합시다. 영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재밌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지는 거지. 자, 보세요.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 장문이 되게 재밌고 쉬운 거야. 근데 그 원리를 간단하게 깨우치지 못해서 그렇지. 자, I love you 라고 썼어요. 그냥 아주 쉽게 우리가 I love you. 좀 그렇다. I like you. I like you 라고 난 당신을 좋아해.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썼다면 이건 그냥 동사로서 주절이잖아. 근데 이거 빼고 한번 만들어 볼게. 여기다가 to를 붙였어. 그럼 이게 뭐야? to like가 to 부정사라는 거야. to 부정사 배웠잖아요. to 부정사가 너를 좋아하는 것이 뭐냐? is natural, 당연하다. 너를 좋아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 너란 놈 참 좋아하는 거 당연한 거야. 너 지금 멋진 놈이야. 이러니 그러니까 To like you. 너를 좋아하는 건 당연해. 근데 또 배운 게 또 있지. 뭐라고 배웠어요? 그렇잖아요. 앞에 to 부정사, 동명사 길면 얘 대신에 뭐 쓴다는 거야? 가짜 주어를 써. it를 세우고 그 다음에 is nature를 딱 붙여 뒤에다가. 자, 그런데 뒤에다가 이렇게 to 부정사를 옮겼어. To like you. 썼어요. 그러면 이게 영어가 좋아하는 문장이야. It's natural to like you. 너를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지. 널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야. 너가 얼마나 멋진 녀석인데. 그런 얘기죠. 그런데 방금 배운 게 또 뭐 있어? natural 대신에 no wonder가 있었잖아. 좀 더 고급스러워지는 거야? 고급죠? It's no wonder to like you. It's no wonder that I like you. 그러면 널 좋아하는 거는 당연하지. 그죠? 상대방을 높이면서 나를 또 높이고 서로 윈윈하는 거야. 영어가 이런 매력이 있어. 그래서 It's like 이런 식으로 It is no wonder to like you 이렇게 쓰면은 지금 배운 걸 활용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봐봐. 또 다시 시작할게. I like you로 그냥 시작할 거야. 보세요. I like you. 난 너가 좋아. 난 널 좋아해. 이런 식으로 문장해서 이번에는 여기다 liking이라고 써볼게. 얘 빼 그냥. 얘 빼고 liking이라고 써볼게요.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쓰는 거니까 liking. 자, 끝에 이는 발음이 안 들리는 슈아라고 해서
ing로 그냥 쓰면서 없어져요. liking you. 자, 썼어. 널 좋아하는 것은, 그죠? liking you. 널 좋아하는 것은 is common. 흔한 일이야. 그죠? It's like 흔한 일이야 그러려면 liking you is a common thing. 흔한 일이지. 어디에서? In this class. 자, 이 학급에서 널 좋아하는 일은 흔한 일이야. 너, 그녀가 널 질투한다고 해서 그렇게 화내지 마. 이 학급에 있는 친구들이 너를 좋아하는 일은 흔한 일이야. Liking you is a common thing in this class. 너를 좋아하는 것은 이런 학급에서, 이 학급에서는 아주 흔한, 그죠? A very common thing. 아주 흔한 일이야. 누구나 다 널 좋아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동명사잖아. 똑같아. 얘를 이렇게 가짜적으로 세우고 뒤에다가 이렇게 liking you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나 뭐 별 차이 없어. 이런 때는 잘 안 바꾸겠지. 다만 이제 이리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common으로 썼어. Liking you is common. 널 좋아하는 것이야. 보통 흔한 일이잖아. 보통이지 뭐. 보통이야. 그럼 얘를 뒤로 쓰고 여기 가짜 주어를 쓸 확률이 크죠. 이럴 때는. 그죠?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배운 것들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방금 이제 I like you 할 때 I 다음에 like 다음에 you는 얘는 이거 본동사라고 그래. 본동사의 목적어지만 이거를 to, like 하고 you, is 그러면 이때 to like 얘를 뭐라고 하느냐면 본동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준동사의 목적어라고 그래. 준동사라고 하고 본동사라고 그래. 본동사는 저를 만든다고 하고 준동사는 구를 만든다고 그래. 오케이? 본동사는 저를 만드는 거야. 선생님 어려워지는데요. 커팅. 그만 할게요. 본동사, 준동사 그냥 들어본 경험이 있다. 그 정도만 가지고 갑시다. 그래서 어쨌든 본동사는 절, 준동사는 구야. 여기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로 눈을 돌리셔서 거기 보면은 to know 다음에 whether부터 명사절 표시해. 명사절 표시하시오. 그러면 빡빡 여는 거야. 끝날 때까지 빡빡 닫아야지. 자, whether the daycare center is clean and safe까지. safe까지 묶어봐. know가 뭐야? 알다. 뭘 안다는 거야? whether인지 아닌지. whether인지 어떤지를 아는 것은. 계속하면 되겠죠. 그래서 know가 타동사니까 준동사 to know의 목적어가 safe까지입니다. 데이케어 센터 그러면 타가시설, 아이들을 돌보는 타가시설이 깨끗하고 안전한지 어떤지, 안전한지 아닌지 안다는 것은, 그런 사실을 안다는 것은, 알리는 것은 should be considered, also는 또한, 첫 번째 수식어, 또한, 부사, 또한 고려되어져야만 한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뭐 세상이 그죠? 뭐 선하게만 돌아가지는 않겠지만은 애들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오픈되고 그리고 밝혀집니다. 뭐 그죠? 학대를 한다든지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여기는 깨끗하다, 여기는 안전하다 이런 거를 알도록 하는 거야. To know, 누가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거, 이게 하나의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의무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갑니다. Giving student who are active more choices in school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봐. Giving의 give는 뭐야? 주다 아니야? 주다. 주다인데 ing가 붙었어. 그러면 얘가 주고 있는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되면 주고 있는 학생들 뭘 줘?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who 이하와 같은. 자, who는 누구를 수식하는 거예요? 학생들. 자, 여러분한테 얘기해 줬잖아. 이제 다섯 번째 수식어가 후야. 빨리 묶어. 후부터 어디까지 묶어? 아, 액티브. 거기까지 묶는 거야. 아, 액티브까지. 자, 여기는 이제 드디어 이게 여러분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거에서 기출된 문제에서 지문을 뽑은 거예요. 이거 만드는데 꽤 서둘러서, 물론 이 수업을 듣고 계시겠지만 저도 가능하면 빨리, 최대한 빨리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제가 이 책만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생활인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강의도 나가야 되고 또 나름대로 그죠? 또 인간이다 보니 또 인간관계 릴레이션십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 가끔은 술도 한잔 먹어야 되고 또 뭐 그죠? 여러 가지 애경사에도 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서둘렀어도 조금 오타가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나름대로 이걸 뽑아서 그냥 막 머릿속에 간단한 걸 만든 게 아니라 기출되어 있는 그죠? 그 히스토리를 다 뽑아놓고 거기서 골라서 만들고 좀 그래도 너무 또 두꺼우면 안 되고 또 적당히 그죠? 걸릴 건 걸르면서 이 머리를 써야 돼. 책을 뭔가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좀 지연됐어요. 그래서 6월 말에 해서 7월 첫째 주에 오픈을 딱 해드리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한 2, 3주가 지연됐습니다. 정중하게 사과드리고요. 지금부터 열심히 강의할 테니까 여러분 공부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뒷받침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양해를 구해 제가 양해를 좀 그죠? 얻었으면 하는 바람을 뭐 여러분이 양해 안 해주신다고 해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이라는 거. 자,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은 이제 이건 이거예요. give란 동사가 있잖아요. give. give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뭐뭐을 주다.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 give가 그런 동사로 가장 많이 쓰이잖아요, 여러분. 자, 나는 준다. 누구에게 뭐뭐을. 나는 주었다. 뭐뭐에게 무엇을. 나는 주어왔다. 뭐뭐에게 뭐뭐을.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배우겠지만 간접 목적어도 직접 목적어도 이 간접 목적어가 사람이잖아. 누구누구에게. 요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후와 액티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다섯 번째 수식어로 얘가 얘를 꾸미는 거야. 뭐든지 뭐 보충해주고 싶어? 꾸며주고 싶어? 그럼 뒤에서 딱 뭔가 영어는 항상 뒤에서 앞에 놈을 막 수식하잖아. 앞에서 수식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 Very good man. 매우 좋은 사람. 그죠? Very, very good man. 매우 매우 좋은 사람. 겨우 그래봐야 앞에서 수식하는 건 이 영어란 자체가 우리말하고 좀 약간 패턴이 역으로 돼 있으니까 앞에서 수식하는 걸 별로 원치를 않고 많이 수식하는 거가 있으면 가짜 주어를 세우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뒤쪽으로 보내. 자꾸 긴 건 뒤쪽으로 보내. 근데 우리말은 어때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결혼식을 한다거나 뭐 아버지 어머니의 행사에 초청을 하기 위해 초청장, an invitation, 그걸 누군가에게 보내려고 그러면 편지를 딱 쓰잖아요. 뭐 요새는 양식이 있어서 그냥 찍어 보내지만 쓰는 사람도 계셔. 그러면 이렇잖아요. 예, 그죠? 아주 이글이글 태양이 내리치는 삼복더위에 댁내 평안하옵시고 간에 만수무강하오신지요. 그죠? 저번에 어찌어찌 했던 그런 해서 입어서 우리는 지금 잘 건강하게 있으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서술어가 길어. 서술어 길고 다름이 아니오라 몇월 며칠 날 저희 어식이 결혼식을 거행하게 되었으니 와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쓴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네요. 결혼식 통보 누구누구에게 친애하는 누구에게 결혼식 통보 일시 언제 와서 꼭 자리를 빛내줘 땡큐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문화적인 차이고 그런 거지 어떤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문화가 좋다고 느끼는 게 여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거기 문화가 익숙하니까 거기대로 그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결국은 수식어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후 액티브 묶어. 모어 초이시스가 뭐야? 이거야 이거 직접 목적어. 그 다음에 인스쿨이 뭐야? 그치? 여기 인스쿨 수식어. 그러면 주부. 모든 문장은 주부와 술부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주부. 술부로 잘라지는 동사 앞에 딱 번역하고 올라갑시다. 학교에서 적극적인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는 것은 그렇죠. 적극적인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뭔가 조금 선택을 더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질문하시면서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그래야지 뭐 떡이 하나 더 가는 거지 뭘 원하는지 몰라.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는 그죠? 얼굴 없어. 그냥 말로 사귀는 거야. 그러니까 그죠? 열심히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자꾸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주는 것은 즉 최상의 방법이다. 이즈가 본동사, 더 웨이 웨이가, 더 베스트 웨이가 보어 to keep teens from being aboard인데 여기서 keep은 방해금지 동사라고 써놓으세요. 이것까지는 이제 동사편을 가야 되는데
방해하다. 이게 유지하다가 아니고 방해하다 막다야. 방해하다 막다는 뜻이야. 자, 어떻게 이 목적어가 이거 하는 것을 from ing 기억해도 별표 두 개짜리 중에 얘가 이거 하는 걸 막다 그러면 keep 목적어 from ing 그대로 해석해. 얘가 이거 하는 걸 막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teens 10대들이 from being bored 지루해지는 것을 keep 막을 수 있는 the best way 최상의 방법이다. 애들 지루해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루하십니까? 지루해요? 그래도 어찌합니까? 그죠?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 졸려 나가서 밥 먹고 술 한잔 먹고 담배 피고 와야지. 내 동영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혼자 원맨쇼 하고 있죠? 여러분 나가서 담배 피고 옵니다. 그만큼 지나갔어요. 여기서 시험 나와요. 엉덩이로 하는 거다 공부는. 붙이고 주구장창 때려. 허리에 그저 통증이 오더라도 내가 미래에 가질 30년 보장의 직업을 기필코 가지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엉덩이를 붙이고 정신은 말똥말똥 눈은 크게 뜨시고 정 집중이 안 되면 이제 그때는 딱 뭐 10분 20분 딱 자고 딱 일어나서 세수하시고 양치하시고 집중해서 공부하고 연습하셔야 돼요.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만시간까지 채워봐. 여러분이 공부 하루에 15시간씩 해. 24시간에서 여러분 한 6시간 정도 주무시고 2시간 정도 식사하고 뭐 쉬는 걸로 빼고 나머지 다 공부해. 예? 뭐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한 30분 정도 간단하게 운동을 하시든지 그 15시간 공부해봐. 15시간 15시간씩 쭉쭉쭉 그렇게 15시간 한 달이면 450시간 예? 10달이면 4500시간 만 시간 들려면 딱 2년이네. 그렇죠? 그게 되어야 여러분들이 노하우가 생겨. 노하우가 뭐야? 우리나라 말로 내공이야. 내공. 내공이 없으면 싸움에서 져. 이론 박사. 여러분 주변 옆에 쳐다봐봐. 옆에. 쟤들 연애 박사지? 여자친구 있어? 남자친구 있어? 없어. 그냥 이론만 박사야. 내공이 뭐야? 저 뒤에 있는 애 봐. 쟤 졸고 있는 애. 저런 애들 봐봐. 그죠? 눈이 벌써 웃고 있잖아. 쟤 여친이 있어. 저런 애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죠? 내공을 갖춰야 됩니다. 내공 갖춰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보면 10대들이 지루해지는 걸 막는 지상의 방법이다. 세 번째 봅니다. The first to declare openly. 자, 여기서는 openly that. 여기서 openly는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이런 뜻이 있어. The first 최초로 공개적으로 to declare 선포한 거야. 대놓고 얘기했다는 거야. 무엇을? That부터 명사절 표시해. The earth is not the center of the universe. Universe는 universe가 아니야. Universe.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이 사실을 최초로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한 사람은 was Copernicus라고 말하면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라 카퍼니쿠스, 코페르니쿠스였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구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아, 이렇게 얘기했던. 어쨌든 간에 거기 보면은 was 카퍼니쿠스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도 to declare openly, to declare openly 쭉 넘어가서 명사절 저 뒤에 있는 universe까지 닫아주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주어는 the first고요. was는 동사고요. 카퍼니쿠스가 보호입니다. 이 형식 문장이야. 이렇게 따져주는 거야. 비번 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섯 번째. 주어절 속에 또 다른 절이 있는 경우. 자, 6번이 하이라이트야. 여러분이 지금 주어라고 하는 절이 명사절이 이렇게 있었어. 이게 주어야. 이 안에 또 절이 또 있어. 그럼 뭐겠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또 다른 명사절이야. 안긴 문장을 찾는 거야. 주어절 속에 또 다른 절이 있는 경우 옆에 써. 안긴 문장 찾기. 안긴 문장. 안긴. 안 속에 안긴 문장 찾기. 자, 해볼게요. That the rapid growth of suburbs has created many problems which cannot easily be solved. 보관이요. 죄송해요. B예요. Be solved. Be solved. 거기 solved까지 묶어. That부터. 잘 봐봐요. 자, 여기 보시면서 또 합니다. 독해에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거 문장 서너 개 단어 써놓고 하는 공부 그 기초 공부 아니야. 그거 하면 금방금방 지나가. 남는 거 없어. 좀 어렵더라도 생각 찾고 think about it, brainstorming 하면서 figure it out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 뭔가가 꺼집어 나올 수 있어. 거기 보면 대절이 이만큼이야. 어디까지냐 대절이. 대시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게 easily까지야. easily까지. 아 easily be solved까지. 보가 아니고 비야. 이거 오차 수정하시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까지 이게 주어야.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should be noted 이게 동사야. 결국 BPP로 되어 있는 일형식 문장이야. 이게 길어. 이게 동사야. 그 주어하고 동사밖에 없어. 일형식. 아직 형식은 얘기 안 했지만 어찌든 간에 그럼 이 대절 속에 또 무슨 절이 있느냐면요 rapid growth of suburbs. 교외 아시죠? 교외. 도시 말고 교외. 교외 지역의 빠른 성장이 많은 문제를 일으켜왔다. 근데 많은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위치부터 be solved까지. 위치부터 이렇게 쭉 여기까지. 이만큼이 앞에 problem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어. 요게 안긴 문장이야. 요러요러한 요런 문제를 일으켜왔다는 사실은 이렇게 된다. 해석해 볼게요. Which cannot easily be solved.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많은 문제. 교외 지역이 성장한 것은. 교외가 뭐야 여러분? 서울로 따져봐. 뭐 어디야? 그렇죠? 뭐 야, 일산, 분당, 그죠? 수지 뭐 이런 데 아니야. 강남을 예를 중심으로 한다. 뭐 종로를 중심으로 한다. 노량진을 중심으로 한다. 야? 그럴 때 바깥으로 있는데 봐봐요. 저기 뭐 남양주 그죠? 뭐 또 내지는 하남 또 뭐 수지 분당 어? 그 다음에 양평 저기 일산 에? 경기 수원 부평 이런 데 다 교외 지역이잖아요. suburbs. 교외 지역들의 빠른 성장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일으켜왔다는 사실은 should be noted. 주목되어져야만 한다. 우리가 관심의 대상으로 두어야 된다는 거야. 계속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 계속 문제를 덧붙여. 그럼 해결되겠어?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런 문제가 다시는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 두 번째 갑니다. That I didn't leave the house without making sure I had a pencil in my pocket 인데요. That부터 pocket까지 묶어야 돼요. 자, 아, 가만히 있어.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자, that I didn't leave the house without making sure I had a pencil in my pocket. 자, 대절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내가 집을 떠나지 않았다. 집을 떠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야? 집을 나서지 않았다. without making sure. making sure는 확실히 하다라는 뜻. 확실히 하다. 확실히 하다. 뭔가 동작을 취한다는 거야. 그냥, be sure 그러면 확인하고 그냥 확증하는 거지만 뭔가 동작을 취한다는 거야. make sure는. 자, 근데 make sure 다음에 죄송하지만 접속사 대시 또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I had a pencil in my pocket까지 묶어주세요. I부터 pocket까지. 뭘로? 내가 내 주머니 속에 연필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내가 내 주머니 속에 연필을 챙기는 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내가 집을 떠난다는 사실은 그런 거야? 그런 거야? 내 습관이 되고 말았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기만 하면 항상 집에서 펜을 확실하게 챙겨가지고 집을 나서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되었다. 그래서 became 다음에 a habit of mine은 나의 습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절 속에 또 대절이 안 보이지만 여러분 이 대는 언제 해석할 수 있냐면 얘는 접속사 대는요 제가 아까 그냥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는 와처럼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의미상으로 그냥 것이고 실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되어지는 건데 어쨌든 완전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대시 생략이 된 건데 보통 주어 동사 그 다음에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쓰여서 동사 주동 주동 사이에는 이렇게 생략이 돼요. 대시 이 대시 생략이 주로 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make sure를 동사라고 보고 that 다음에 I had 주어 동사니까 생략이 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위치절이
이 다섯 번째 형용사절이 안긴 문장이 있었지만 두 번째 거에는 명사절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두 번째 건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에 명사절이 들어가 있는 거야. Making sure that I had a pencil in my pocket. 들어간다면. 자, 세 번째 갑니다. Those of us, of us도 두 번째 수식어 who consume without any thought for the effect we are having on the environment까지 거기 뭐냐? who부터 어디까지 쭉 갑니다. consume without any thought for the effect we are having on the common environment까지 묶어. 그러면 자, those of us 하면 우리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저 뒤에 are living very destructively 무척이나 파괴적으로 very destructively 묶어주시면 무척이나 파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럼 그 사이에 번역해 볼게요. 후절 consume without any thought 어떤 생각 없이 소비한다. For the effect, 그 효과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effect와 we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거예요. Which that.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다. 이건 뭐 기초이면서도 중요한 거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볼게요. Who, whose, whom. 이 whom 뒤에는 이렇게 주어동사가 나와. 그 다음에 사물, 동물일 때 which, whose, of which, 그 다음에 which, 그리고 주어동사 나와. 그 다음에 that, 없고 that이지. 여러분 옛날에 공부한 거 한번 떠올려 봐봐. 얘도 주어동사 나올 겁니다. 이렇게 목적격 다음에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목적격 뒤에는 주어동사 항상 붙어있어야 돼. 근데 선행사가 사람일 때 who, whose, whom. 선행사가 사물이거나 동물일 때 which, whose, which, of which. 선행사가 사람, 사물, 동물일 때 that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주격, 얘는 소유격, 얘는 목적격인데 얘들은 생략할 수 있어. 그 생략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글을 쓰는 사람 마음이야. 좀 거치장스럽고 부담스럽다 그러면 생략시켜.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에 effect 다음에 위치나 대시 생략이 된 거야. 요거나 요게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볼까요? 자, we are having on the environment.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아 having이라는 게 우선 가진다는 것보다는 끼친다는 거야. have가 가지다 그러면 진행형을 안 써. 지금 아 having은 진행형이죠. have가 가진다는 뜻일 때 진행형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끼치고 있는 그 영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 소비를 일삼는 우리 같은 그런 평범한 그런 사람들은 are living very destructively 매우 파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아 이거 종이컵 안 써야 되는데 이런 거 다 파괴적인 거야. 네 번째 갑니다. That I had to wait until. 그러니까 세 번째 주어라고 하는 those of us를 후절이 이 후절이 쭉 거기 environment까지 가는데 그 안에 다시 관계대명사 또 이 그죠? 관계대명사 저기 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대절 안에 위치절이, 두 번째 거는 대절 안에 대절이, 세 번째 거는 후절 안에 위치절이나 대절이. 절절이 아는 문장, 안긴 문장으로 계속. 네 번째 거는 That I had to wait until the washing dried in the garden instead of simply using dryer 라고 돼 있는데 That부터 dryer까지 그게 명사절 표시해. Was strange가 동사 보호야. 그러면 그 안에도 절이 있느냐? 있잖아. 뭐가 있어? Until the washing dried. Until the washing dried. 이게 여섯 번째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이 들어가 있는 거야. 1번은 써놔 왼쪽에다가. 대절 안에 형용사절. 2번은 써놔. 대절 안에 명사절. 3번은 써놔. 후절 안에 위치절.
4번은 써놔. 대절 안에 부사절. until 부사절. 대절 안에 until 부사절. 써놨죠? until the washing 그러면 washing이 빨랫감이야, 빨랫감. the washing. 뭐 집안일은 그죠? wash the laundry. 그다음에 wash the dish 이래서 덜을 써. 집안일을 덜을 꼭 붙여요. 그래서 the washing 빨랫감이 in the garden 정원에서 dried 말랐다. instead of simply using the dryer. instead of는 뭐뭐 대신에 simply using the dryer는 드라이기죠. 드라이기를 간단하게 사용하지 않고 드라이기를 간단하게 사용하는 것 대신에 빨랫감이 정원에서 마를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만 했다는 것은 이상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여기 손수건 같은 거 빨리 그죠? 드라이기로 빙 하고 말려가지고 얼른 가져가면 되는데 이거 말르는 건 밖에 햇빛이 말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빨아서 그냥 밖에 놓고 그게 마를 때까지 엉하니 멍 때리고 있다가 그죠? 시간이 없네? 이러면서 나중에 드라이기로 말릴걸 이럴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죠? 자꾸 머리를 비우고 쉬고 그럴 때는 쉬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드라이기를 간단하게 사용하는 것 대신에 빨랫감이 정원에서 마를 때까지 had to wait, 기다려야만 했다는 대절 사실은 was strange, 이상했다. 자, 6번이 우리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어를 찾았다면 목적어도 동사 뒤에 목적어도 지금처럼 똑같이 만들어질 거고 보어도 똑같아요. 여러분 문장 속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찾으면 다 찾은 거야. 나머지 얘들 다 사이사이에 끼어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문장이야. 리트렌 스트럭처가 복잡하다고 느끼지 마세요. 여기에 물론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원리를 더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기초를 다지는 거지만 이런 겁니다. 자, 좀 재미없으니까 여기 그래머 스페셜 문제 풀어볼게요. 괄호 안에 맞는 거 many people who부터 묶어 어디까지 live in this part of the world까지 묶어주면 주어가 many people이야. 그럼 동사 단수 복수? 복수. 아죠. 세계의 이러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덜 걱정을 더 하게 된다. 다시 더 걱정하게 된다. With the beginning of the cold weather. 추운 날씨가 시작되면서 또다시 걱정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죠? 아무래도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추위가 가장 큰 적일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answering this question in a new way. 자, in a new way 묶어봐봐. is가 동사잖아. 그럼 동사 두 개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머에서 할 거야. 앞에도 동사 쓰고 뒤에도 동사 쓰면 마저 주고. 앞에는 준동사 써야 돼. 왜? 뒤에 바꿀 수 없는 is가 있으니까. 동사 뒤에 하나 있으면 앞에는 준동사 써야 돼. 그럼 answer가 준동사예요? answering이 준동사예요? answering이 준동사지. 따라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런 문제에 해답을 하는 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창의적인 행동이다. 세 번째, so does blank have라고 쓸 거냐 that have라고 쓸 거냐인데 caffeine in them actually take가 동사잖아. take가 동사니까 바로 이제 어법으로 가서 동사 배우고 그러면 자세히 동사 찾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that부터 actually까지 묶어야 되는 겁니다. 자, 사실상 그들 속에 카페인을 가지고 있는 소다들은 바로 몸으로부터 물을 앗아간다. 몸에서 수분을 뺏어갑니다. 소다가 오히려. 자, 네 번째, knowing which부터 areas need improvement and those which are already healthy라고 되어 있는데 which부터 healthy까지 묶어주시면 자, 개선이 필요한 그죠? 개선이 필요한 어떤 지역 여기 4번은 별표 쳐야 되겠다. which가 관계대명사가 아니야. 여기서는 의문형용사라고 써놓으세요. knowing이 의문형용사. 어떤 지역들이 개선이 필요하고 실제로 건강한 그런 사람들 이게 아니라 여기선 이런 거네. 자, 아주 아주 고단수인데 이거는 기초가 아니고 완전 수준 높은 거야. 근데 문제를 제가 찾다가 보여서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써서 직접 보여드릴게.
knowing, 그 다음에 which areas need improvement 썼습니다. And those which are, and those which are, 그 다음에 already healthy, already healthy,자,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is are the key. 둘 중에 찾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o increasing your happiness. 자, 볼게요. 이런 겁니다. 저 위치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는 앞에 선행사 노잉이 아니야. 얘는 동명사예요. 위치가 선행사를 사물이나 동물로 받아야지 누가 동명사를 받아. 그러니까 얘가 명사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의문 형용사야.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야. 의문사 동사인데 얘가 주어 동사 목적어. 자, 등이 접속사니까 병치구조 따져야 되는데 보세요. 어떤 지역들이 개선이 필요하며, 그리고 위치가 예를 수식한데 도즈가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야. 누구를 받은 거냐 하면 요거야, 요거 에어리어스. 어떤 지역이 개선이 필요하고 이미 건강한, 이미 건강해져 있는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이만큼이 예를 수식하고 있는데 이 노라는 동명사가 주어예요. 얘가 주어인데 이만큼의 목적어 하나, 요거 목적어 두 개, 요거는 얘만 수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개선이 필요하고 이미 건강한, 개선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아는 것은 바로 열쇠다. 너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열쇠이기도 하다. 그렇죠? 여기서 어떤 지역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고쳐야 될 장점, 단점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지역은 개선이 필요하고 이미 건강한 좋은 그러한 곳들, 개선이 필요한 곳을, 그리고 이미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을 잘 구분해 안다는 것은 너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일에 있어서 열쇠와도 같다. 따라서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야. 5번 볼게요. It is also needs to be mentioned. 그것은 또한 언급되어질 필요가 있다. It가 가짜 주어야. 뒤에 대절인데, 와절인데 뭐라고 그랬어? 대절 뒤에는 완벽한 상태로 것, 와절 뒤에는 불완전한 상태로 것. 뒤에 볼까요? The author teaches. 작가가 가르친다. 중요한 도덕적인 교훈을. 작가는 가르친다. 중요한 도덕적 교훈을. The author teaches an important moral less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벽해 불완전해? 완벽하지. 작가가 중요한 도덕적 교훈을 가르친다는 사실이 또한 언급될 필요성도 있다. 그죠? 완벽한 거니까 대절이 들어가면 됩니다. 여섯 번째, it is almost impossible. 거의 불가능하다. 여기서 it도 가짜 주어야. 저 뒤에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진짜 주어인데 그러면 투부정사도 되고 동명사도 되잖아요. 진짜 주어. 그렇지.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아까 내가 그랬죠. 주어 그러면 이게 주절의 주어가 있고 의미상의 주어가 있다고 그랬잖아. 주절의 주어나 종속절의 주어가 있고 의미상 주어가 있어. 의미상 주어가 뭐냐 하면 잘 봐봐요. It is difficult for you to say so. 해석합니다. 얘는 가짜 주어야. 얘가 진짜 주어야. 그래서 이 앞에 for you가 이제 이걸 의미상 주어라고 그래요. 이렇게 투부정사 진짜 주어 앞에는 for you로서, 근데 동명사가 이렇게 있잖아. 동명사가 만약에 진짜 주어잖아. 그러면 여기다 for you를 안 쓰고 소유격으로 써. 이렇게 소유격 위에 소유격 소유격.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으로 쓰고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for you로 써.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말하는 건 어려워. 너가 그렇게 말하는 건 어려워. 그런데 거기 잘 봐봐. 뭐가 있어? Put on elephant. 코끼리가 있지, 코끼리가. 그러니까 뒤에 두부정사 써, 동명사 써? 두부정사 쓰지. 자, 코끼리가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만약에 its trunk, 그 코끼리의 트렁크, 이 상아 뼈가 becomes damaged, 피해를 당하게 되면 코끼리가 살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to survive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3조까지 해서 주어 찾는 거 쭉 했고요. 거기 나오는 우리가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여 하다 이런 것은 여러분이 해보십니다. 저 끝까지 가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쭉 가면서 설명할 겁니다. 자, 잠시 쉬셨다가 계속 이어서 다음 단계로 갑니다. 수고하셨어요.